아니죠. 그대만 모르죠. 수없이 올려다 본 하늘이 오늘은 왠지 달라요. 그대 때문이죠. 만난 적 없던 이런 감정이 낯설긴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눈을 바라봐요. 내게로 와요. 내 손을 잡아봐요. 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떨리는 내 맘이 들리나요. 공포하죠. 꿈 같은 이 순간 이보다 행복할 순 없어요. 오늘 일어날 기적은 그대요. 박수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2의 더 클래식 진행의 유슬기 백인태 듀엣2입니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가 아닌 YTN 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에 첫 공개 방송인데요. 듀엣2의 더 클래식 오늘 한국장애인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함께하는 YTN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클래식 가치의 가치를 꿈꾸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좀 격조 있는 클래식 음악에 B급 감성을 불어넣는 방송이죠. 근데 이제 점점 C급이 돼가고 있는 게 문제인데 다시 B급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과 그동안 방송된 듀더클 에피소드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듀더클이 매주 다른 주제로 함께 했었는데요. 공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듀더클의 베스트 에피소드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보내주신 이야기가 갠소곡 뽑던 날, 개인 소장곡 뽑던 날이랑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와 꿈틀 소리 합창단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갠소곡을 뽑던 날이라고 문자 주신 분을 한번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선물 준비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야, 돼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듀엣2의 성량 때문에 고장난 이어폰이 고쳐졌다고. 정말인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자 지금 갠소곡 뽑던 날 자 마이크 아니 주시죠? 그냥 자신있게 하세요.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아니 이제? 모자 쓰고 오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마이크 넘겨주세요. 앞줄 여기 예. 있습니다. 앞에 서울에서 온 김소나입니다. 김소나요. 김소나씨. 네. 아 듀엣2 청량 때문에 고장난 이어폰이 고쳐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고장났는데 어떻게 고쳐졌더라?
물에 빠졌었던 거를 물에 빠졌었는데 밤만 어쨌든 제가 토요일날 출근을 하는 편이라 네. 아침에 들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아, 오늘 출근 날인데 오신 거네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일단 끼고 있었는데 갠소곡 하실 때 두 분께서 굉장히 소리를 아주 크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가 치지직하더니만 소리가 뚫린 거예요. 아, 저희가 뭐 이런 모니터 스피커를 터트려 본 적은 있어도 라디오로 송출된 이어폰을 고쳐본 적은 처음인데 그럼 앞으로 우리 DJ 듀에토에게 듀디들에게 바라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듀에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제 듀더클 매일 하고 이제 시간도 제일 좋은 시간 잡고 뭐 한 달에 한 번 공개 방송하고 게스트 매주 초청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유슬기의 부흥의 밤이야?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소나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기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슬기 씨는 어떤 특집이 가장 생각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 어린이날 때 어린이날 특집으로 좋았죠. 꿈트의 소리 합창단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어린이들 노래도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저희한테 있던 좀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나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아주 깰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실제로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서울시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 꿈틀소리 합창단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들 너무 이쁘죠 실제로 보니까. 다시 보니까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선아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은평병원의 음악치료사로 있는 오선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워서 저희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린이날 특집에 노래도 들려주시고 또 네. 얘기도 나눠봤는데 네. 혹시 라디오가 나가고 난 뒤에 주변 반응 있었나요? 일단 학부모님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방송 나가고서 지인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뭐 미리 더 유명해지기 전에 사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해 주셨다고 하셨던 분들 계셨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또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네. 채준아 우리 지난번에 라디오 나와가지고 방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인터뷰도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얼만큼 좋았어요? 얼만큼 좋았어요? 조금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았어요. 우리 동빈이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야기도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디오? 좋았어요. 또 얼마큼 좋았어요? 조금. 두만큼. 두만큼 좋았어요? 한만큼이 아니고 두만큼 좋았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랑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든 친구들인데 저희들 네. 때문에 이렇게 와서 노래해주려고 와 있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고맙고요. 다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꿈틀소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그렇죠. 기다리고 많으니까. 네.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다려주고 이렇게 지켜봐주면 조금씩 자기 꿈을 각자의 꿈은 다 다르지만 그 꿈을 향해서 조금씩 예, 성장하면서 멋지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사실은 담아서 예, 만들어본 노래인데 그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나도 꿈이 있다는 걸. 그때 저희가 함께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 노래 같이 오늘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때 정말 저희가 부르면서도 뭉클하고 예.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네. 아마 너무 좋으실 거예요. 꿈틀소리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나도 꿈이 있다는 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네, 클래식 가치의 가치를 꿈꾸다잖아요. 거기에서 가치의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니, 네, 얼굴이 인상이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성악가 분이신 것 같은데. 아, 예. 농담하시는데 라디오 용어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두 분 계시니까 제가 완전히 불리합니다. 아유, 지금 이미 신발로 저희 이기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황금 신발.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전에 왜 그 가치의 가치 더 클래식 그러셨잖아요. 네네. 듀엣도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 함께하는 가치를 한번 널리 퍼뜨려보자 그런 의도가 있어서 네네. 저는 이제 장애와 함께하는 그런 그 시간을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이긴 하지만 예. 한 손으로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피아노 건반이 몇 개죠? 88개죠. 네네. 88. 네네. 88하게 잘 쳐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왼손으로 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왼손만으로요? 예,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예, 레온 플라이셔라고 16살 때에 미국에서 뉴욕 필하모닉하고 협연을 해요. 그리고 그 미국인 최초로 아마 그 세계 3대 콩쿠르일 겁니다. 벨기에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도 대상을 받고 그런 그 분이었는데 30살 넘어서 오른손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음악도 쉬죠. 아, 세계 최고의 수재셨는데. 예, 근데 쉬다가 예. 아, 음악이라는 게 과연 두 손으로 꼭 연주를 해야만 되나? 음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왼손으로 열심히 예, 연주를 해서 더 유명해진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다. 이런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피아니스트 말고 혹시 뭐 성악가 분도 계실까요? 아마 두 분이 더 저보다 잘 아실 텐데. 아, 혹시 최승원 선생님? 예, 테너 최승원 씨 아시죠? 예, 예, 알죠. 예. 동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선배시죠? 네. 선배님이라 하기엔 너무 높으신 분이라. 예.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세요. 네. 그분은 2014년도에 소치 올림픽 있잖아요.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폐막할 때에 차기 주최국에서 대표로 나와서 그 나라 애국가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를 그 최승원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평창 때문에요? 그렇죠. 아~ 평창 때문에. 예. 아, 패럴림픽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 동계 패럴림픽에. 예. 아,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장애 아티스트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데. 그 대학로에 여러분들 자주 가실 텐데 거기 보면 이음센터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센터요? 이음센터. 이음센터. 장애와 비장애. 를 이어준다. 이음센터. 이음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 그 작가들이 음악도 하고 또 미술 전시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각종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쪽 대학로 지나가실 때 은근히 한번 들어가 보시면 따뜻한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네. 추천해 주실 곡을 또 네. 저희들께 네.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레온 플라이셔의 앨범 투 핸즈에 수록된 그 곡인데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 내림 나장조 4악장. 이게 21개의 소나타 중에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4악장을 통해서 사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행복감에 젖어 보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사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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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듀엣의 더 클래식 직접 보시니까 괜찮나요? 네. 어떤 게요? 아, 객석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듀엣토가 어제 2주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년을 다르게 표현하면 2년이잖아요. 2년. 욕 아니고요. 2년.
근데 이 발음이 인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연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저희의 인연이 또 있습니다. 저희와 멋진 인연으로 시작돼 인연치 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와 데뷔 연차가 같은 것 같아요. 데뷔 동기라고 하긴 먼저 데뷔하셨으니까 그래도 네. 친구들이고 아 그리고 네. 듀엣토보다 듀엣토가 웬만하면은 듀엣토보다 잘 나가는 파페라 그룹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분들은 듀엣토보다 조금 더 잘 나갑니다. 포르테디 콰트로의 김현수 씨, 손태진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고 이제 네 길을 밤새 걸어도 걸어도 손끝이 시리지가 않아 무거운 너의 이름이 다시 내 발끝에 떨궈져 아직 너도 날 떠나지 않는 걸까 아주 가끔은 널 잊고 하루가 지나고 아주 가끔은 너 아닌 다른 사람을 꿈꿔도 너란 꽃이 자꾸 핀다 가슴에 너는 아픈 네가 핀다 나의 입술로 너의 마음을 막아다운다 우리 사랑이 멀리 흩어져 묻지나 잊을 거라 믿었는데 이 거리에 너를 닮은 꽃이 핀다 또다시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또 와주시고 고맙네요. 한번 봐요. 아니, 아니, 아유 무슨 말씀을? 아니, 내일 콘서트가 있거든요, 이 두 분이. 네,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두 분의 꽃이 핀다 들으니까 좋네요. 그죠? 네, 네. 저는 못 들었죠. 오랜만에 저는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자주 부르셨어요? 저는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요. 아, 좋아요. 감사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두 분이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두 분께서 콘서트 네, 저희가 듀오 콘서트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또 했어요? 진짜, 네, 새롭게 편곡을 해서 그때 불렀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이 노래 이 원곡 버전으로 다시 하니까 또 느낌이 또 새롭네요 또 원래 프로테드 카트로 네 분이 활동하시는데 네. 두 분이 콘서트 하신 건 처음인가요?
아니요, 저희 한 두 번 했죠. 네, 아, 두 분이서. 근데 정말 이렇게 듀오 콘서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번에 한 게 네. 처음으로 아, 어떠셨어요? 좀 더 수월했나요? 아니면 넷이서 하다가 둘이 하니까 힘들었나요? 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아,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말하는 네. 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장단점이 있죠. 말하세요. 방송에 안내 보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어, 믿지 제가 말하는 건 둘이 할 때 저는 편하거든요. 네. 그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둘이 있으니까 편한데 네. 예를 들면 넷이서 나눠서 하다가 둘이서 하니까 내가 할 양이 많더라. 맞아요. 그리고 이게 곡 끝날 때마다 이제 네 명이면 물이라도 마실 때가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혼자 그 얘기예요, 있으면 그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DJ 하고 있는데 혹시 두 분도 라디오 DJ 하고 싶은 생각 있으신지? 아, 저는 많이 하고 싶어요. 네, 혼자서 진짜, 아니면 같이? 아, 같이 하면 되게 아 물론 좀 고민하죠. 걱정이 네. 있어요. 이런 걸 걱정하죠. 저는 네네. 저는 라디오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웃을 것 같아요. 아. 말을 못 할 것 같은 느낌? 현수 씨 때문에? 네. 김현수의 79.9 듣고 계십니다. 네. 잘 자요? 막 이런 거. 79.9면 AM이잖아요? 아, 잘 몰라요 그런 거.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혹시 뭐 저희가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뭐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네, 저 정말 이게 뭐라 그러지? 저희 이 크로스오버 장르를 저희 팬텀싱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런 듀엣토도 그렇고 포르테디 과트로도 지금 시즌2도 그렇고 그럼요, 다 이런 그럼요. 많은 팀들이 있는데 정말 저희가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그쵸.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좋은 음악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야죠. 네, 아,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두 분 뭐 각자 아니면 또 같이 아니면 또 팀으로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고 네. 아, 뭐 활동 계획이야 저희 전 올해 곧 있으면 이제 싱글 음원 또 한 번 더 발매를 할 예정이고 네네. 예, 단독 콘서트도 있고 저뿐만이 아니고 다 계속 진행은 되는데 포르테 디 콰트로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듀엣도 네, 항상 지금처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콘서트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아,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듀오 콘서트를 뭐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니까 또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현수 씨. 아, 저도 똑같아요. 뭐 저도 싱글이나 뭐 미니 앨범 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듀오콘 진행하게 될 거고 또 프로테디 콰트로와 함께 같이 또 3집 투어도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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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저희 같이 할게요. 네. 저희 넷이서 노래 들을 수 없으니까 그죠?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네. 네. 두 분이 오셨는데 한 곡만 듣고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오 솔레미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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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듀엣2의 더 클래식으로 첫 공개 방송을 했잖아요. 영원히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과 이 추억 계속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듀엣2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요.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듀엣2 될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라디오를 많이들 듣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듀엣2 2주년이고 아직 더 클래식은 뭐 반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길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은 추억 쌓는 것 같아서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추억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추억을 우리 걸어봐요. 듀엣2의 추억을 걷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함께해 주실 거죠? 주말엔 듀엣2! 입니다. 걷다 보니 눈에